관절염 그리고 피부 트러블부터 빨리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트러블의 원인을 알고 싶거든요. 뭘까요? 바로 땡땡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. 비타민? 인내심? 정답은 바로 콜라겐입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늘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. 먼저 콜라겐이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 콜라겐은 접착제를 뜻하는 콜라와 생산을 뜻하는 겐이 합쳐진 말로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. 콜라겐은 우리 몸의 조직과 조직을 연결을 하고 뼈와 뼈 사이를 더 강하게 붙잡아주고 근육을 감싸고 있는 피부가 더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정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죠. 이 콜라겐이 삼중사슬이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데요. 이중으로 꼬여 있어도 힘이 세잖아요. 네. 삼중이니까 얼마나 세겠어요. 1mm의 얇은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콜라겐이 무려 40kg의 무게를 견딜 만큼 와, 엄청난 이게... 탄성과 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니 사실 1mm면 엄청 조그만 건데 40kg이면 네. 진짜 대단한 거죠. 그래서 그만한 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부를 딱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거죠. 대단하겠네. 흔히들 콜라겐 하면 피부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근육의 80%, 잇몸의 60%, 연골의 53%, 혈관의 20% 등 여러 조직들이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? 아무래도 막 몸 여기저기에서 막 신호가 오지 않을까요? 허물해지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콜라겐이 부족하면 우리 전신 건강도 아래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.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 노화인데요. 피부의 경우에는 콜라겐이 무려 70%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피부뿐만이 아니라 아까 드라마 속 주인공분이 퇴행성 관절염도 겪고 계셨죠. 네. 이 역시 콜라겐이 부족해서 그런데요. 뼈가 연결되는 부위인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연골이 50%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이 연골의 탄성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을 입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죠.